네, 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, 우리 이스페타시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우리 또 이스페타시스 주주분들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. 오늘 시가를 0.11, 거의 뭐 보합에서 시작을 했습니다. 거의 보합에서 시작을 했고, 어제 뭐 특별히 뭐 미장도 뭐 그렇게, 이게 뭐지? 뭐 이런 느낌은 별로 없었어요. 그냥 뭐 트럼프 관련한 또 얘기들만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뭔가 우리가 보고 와 이거 좀 남다른데 뭐 이런 느낌을 줄 법한 것들은 사실 없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어제 우리나라 장이 쭉 끌어올린 상태로 마감을 했고 그 근처에서 시작을 했습니다. 그리고 결과적으로 오늘 뭐 외국인들은 매도, 기관들은 소폭 매수했는데 사실 이것도 오늘 뭐장 중에 보시면 요렇게 그냥 뭐 거의 뭐 2시, 2시 20분 이때까지는 거의 뭐 답보 상태였습니다. 뭐 별다른 게 사실 없었어요. 근데 이제 속보로 이제 금투세 폐지를 뭐 어떻게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. 뭐 요런 약간의 좀 뉘앙스가 나오면서 증시가 막판에 쭉 끌어올려줬단 말이죠. 이렇게 막판에 쭉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쭉 끌어올라가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.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말씀드린 게 수급은 좋다. 수급은 뭐 대놓고 뭐 여러분들도 그냥 보실 수 있는 수급은 뭐 나쁠 게 없죠. 근데 여기서 자꾸 머뭇머뭇하면 이게 좀 힘이 빠질 수 있다. 힘이 빠질 수 있다.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다 지우고 보면 어때요? 사실 뭐 냉정히 보면 이 구간에서 수급이 굉장히 뭐 기관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많았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려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어때요? 개인들의 매수가 오늘 엄청나게 들어왔어요. 네. 그러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흐름은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이 45,000원 구간을 단번에 요 구간을 요렇게 여기서 버티다가 버티다가 이거를 원했는데 이제 밑으로 한 바퀴 돌리겠다라는 의지로밖에 우리는 확인이 안 되죠. 그래서 35,000원과 3만 원 사이에서의 저점은 계속적으로 좀 잡아줄 필요가 있고, 추세상 21선 정도가 맞물리는 구간, 이 구간에서 한번 지지가 나와주는지를 우리가 좀 우선적으로 살펴봐야 됩니다. 만약에 이렇게 타고 이렇게 타고 이렇게 가면은 이 여기서 아직 수급이 기간 수급이 다 이탈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개인들 매수 막 들어오다가 다시 한번 상승 트라이 할때 기간 개인들의 매도 마지막이라는 좀 그렇고, 개인들의 최근에 들어왔던 매수세를 받아내면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양매수로 쭉 끌어올리는 흐름을 우리는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. 현재까지는 우리가 딱그 흐름을 기대를 해야 되고, 사실 뭐 주식이 뭐내 맘대로 안 되죠. 나는 이 구간에서 조정이고 나발이고 그런 거 없이 그냥 바로 여기서 버티고 올라가주면 좋을 것 같은데, 뭐 어떡하겠습니까? 뭐 여기서 뭐 테스트 하겠다는데. 그래서 여기만 잘 지지해준다면 다시 한번 45,000원 트라이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상황이 사실 우리나라는,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는 금투세겠죠, 아무래도.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트럼프 아저씨가 되면 또 이거 어떡하냐. 또저 아저씨, 럭비공 마냥 여기 이리 튀고 저리 튀는 아저씨인데, 얘도 감당 가능하겠냐. 뭐, 요런, 전망? 그리고 우려. 때문에 좀 조정이 나와줬는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, 우리나라 시장은 일단은 금투세에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. 이번 정부에서 금투세만 잘 해결시켜 준다면 최근에 많이 밀려 내려왔던 부분들 대외적인 이슈로 많이 밀려 내려왔죠. 그래서 이 부분들 다 회복해 주면 전고점까지 다시 한번 가질 수 있습니다. 그 구간이 6만 원이에요. 그래서 제가 저는 막요 흐름만 잘 보여주면 더 튼튼하게 추세 타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뭐 걱정할 거리가 되려나 될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이스페타시스를 보더라도 기관들이 계속 산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는 올라가는 건 아니다. 아무래도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같이 있거나 아니면 백날 외국인들이 매수만 하더라도 기관들이 뭐 그렇게 또 거들어주지 않으면 또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라운드 피그 구간 넘어갈 때 개인 매도, 기관 외국인 매수와 같은 흐름이 보여질 때가 가장 나이스한
수급의 흐름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좋습니다. 뭐 정부가 할 일은 정부가 할 거고 우리는 계속해서 또 수익을 내러 또 매일매일 시장이 열리니 또 하루하루 또 수익을 내면서 내 종목도 관리해 나가는 전략이 현재로선 가장 유효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스페타시스 개인들의 매도가 개인들의 매수가 어디서 멈추는지 그리고 다시 한번 외국인 기관들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시장에서 오늘도 뭐 여러 종목들 또 반응하죠. 뭐 트럼프가 된다 하니까 뭐 재건 올라갔다가 또 비트코인 1억 눈앞에 있으니까 또 비트코인 올라갔다가 뭐 이런 시장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. 게다가 이제 뭐 우크라이나 뭐 러시아 북한 얘기 나와도 사실 시장에서 그렇게 또 막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위를 보면서 이제 조정 다 받았다. 이제는 불확실성 해소를 염두에 두고 또 좋은 종목들 미리미리 또 사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저희가 매일 또 주말도 매일 그리고 또 당일 시장에서 나오는 이슈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찾아볼 필요 없이 저 형리TV 공식 텔레그램 채널만 보셔도 시장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눈에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그만큼 양질의 정보들로 정확하고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보고 계신 이스페타시스 영상 댓글 설명란에 공식 텔레그램 채널 링크 누르시고 허공제TV 공식 텔레그램 채널 입장 딱 해두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.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